네,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입니다. 1월 10일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08% 상승 중이지만 코스닥은 0.10% 하락하는 흐름인데요. 상반된 수급에 따라 보합권 중심의 혼조세를 보인다고 여겨집니다. 외국인 기관이 매수하는 코스피는 상승 흐름이 버텨지지만 외국인 기관이 매도하는 코스닥은 하락 전환한 모습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의 경우 고용 둔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급등하다가도 상승분을 대거 반납하는 등의 변동성을 보였는데 해당 흐름이 이어지며 국내 증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달러 원 환율의 경우 역외 시장에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 1,500원에 대한 우려감을 갖던 달러 원 환율은 현재 1,240원을 밑도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달러 및 위안화의 가치를 꾸준히 중시하며 흐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해 중반쯤 경기 침체 리스크가 사라질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고강도 긴축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감이 확장되는 가운데 관련하여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다만 한국의 경상수지는 아직까지 우려감이 깊은 상황입니다. 2022년 11월 국제수지 잠정에 따르면 11월 경상수지는 6억 2천만 원 달러 적자 전환이 기록되었으며, 이는 전년 68억 2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해 74억 4천만 달러가 줄어든 수치로 확인됩니다. 김영환 한은 경제통계국 금융통계부장은 본원 소득 수지는 흑자 흐름을 지속했으나 글로벌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반도체, 화공품 등 수출이 감소하고 에너지 중심으로 수입이 늘며 상품 수지가 적자를 보였다고 하였으며 서비스 수지 적자 폭이 확대되면서 경상 수지는 3개월 만에 적자 전환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는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 영향에 감소하고 수입은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고공행진을 이어간 영향을 주요 요인으로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로봇 관련주, 원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로 웹툰 관련주들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중 체크포인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